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226페이지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5번을 보시면 지상권과 임차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1번처럼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특히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지상권도 임차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 투하자본 회수 방법으로 부속물 수급권과 매수청구권 아니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죠. 임차인에게는 매수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아닙니다. 토지 임차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토지 임차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2번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임차권에 의한 물권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는 거죠.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임차권 자체가 채권에서 물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4번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X가 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될 뿐인 거죠. 자, 3번 문제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자,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로 추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수리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이죠.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거절할 수 없지만 임차인의 임대차에게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면제 의미가 없는 거죠. 3번 X입니다. 4번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죠. 만약 일부가 멸실됐고 그 멸실된 부분 때문에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해지할 수 없으므로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X입니다. 2년이 아니라 2기입니다. 따라서 월세면 두 달치, 연세면 2년치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고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자, 동의를 얻어야지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있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묵시갱신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때는 자 법정갱신 요건이 다르죠. 자 민법상 임대차는 2번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른 법인 거죠. 따라 답은 2번입니다. 6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하 충우권과 부속물 매수 충우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임차인의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 충우권을 부속물 매수 충우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쌍방간에 그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므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쌍방에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충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죠. 유익비 상환 충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임대차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뭐만 빼고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충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빼고요.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충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임차인 임차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 이게 뭐가 있죠? 유치권인 거죠. 왜요? 필요비,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찾는 거 문제인 거예요. 일단 임차인이 그 원래 목적들에 계속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존행위니까. 다만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물론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 유치권자 임차인은 원래 목적들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료,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2번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해도 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충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죠. 자 일단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이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쪽에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해 줄 것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가 없고요. 임대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보증금은 차임의 불지급, 임차물의 멸실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죠. 거절할 수 없습니다. 깔지 말지 누구 마음입니까?
임대인 마음입니다. 자, 11번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갑은 1998년 3월 10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지 1번 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 2번 갑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대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을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을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자,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필요유입비 상한 충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빼고요. 따라서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는 1기의 참 연체만으로 계약을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구 이전풀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런 갑과 임대차 계약이 한 임차권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X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없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 을의 토지를 임차해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상물이 무가든 미등이든 따지지 않고요. 또 뭐 근저당이 설정됐든 그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필수 기출문제죠.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3번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에게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거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둘 다 인정이 돼요? 기억은 됩니다. 조심할 것은 필요비는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죠. 니은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둘 다 모두에게 인정되죠. 니은번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전세금 보증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에 증감 청구권 둘 다 인정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네요. 14번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S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죠. 다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3번 보시면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니까 등기에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차임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임대차의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전세권자에 있어서 전세금 증가 청구권이든 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증감 청구권 모든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행사 즉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시점에서 증액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싫다라고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요 시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증액 청구가 정당하다. 그러면 행사 즉시 증액 청구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판결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증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로부터 지연 손해가 발생한다. X입니다. 판결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 시부터 증액이 되니까 청구 시부터 뭐가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해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증축을 했는데 부합이 됐어요. 그러면 유익비 상환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는? 그러면 부합됐다는 거거든요. 부합이 됐으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고 별도로 유익비 상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줄 의무는 없는 거죠. 3번 갑소의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이죠.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됐어요. 그러면 갱신 청구할 수도 없고 매수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 토지 내지 건물에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X죠.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갑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5번 볼까요? 3번 볼까요?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을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을은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마친 후 정의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네. 20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로도 X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해가는 설명 중 틀린 것은 32의 문제네요. 그죠? 1번 보시면 갑과 을의 합이죠. 자, 일단 우리가 병의 전차권은 을의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죠. 무슨 규정이에요? 합의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더라도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도 병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1번 문제입니다.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죠. 1번이 답이에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니까요. 나머지는 다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네요. 22번입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업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익을 받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연체 차임 등을 임차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임대인 마음이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 점유율까지 많아요. 맞는데 문제는 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사용 수익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X가 아니고요. 답은 뭐죠? 디귿이 하나 틀렸으니까 3번이 되네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이죠? 자,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필요비 유입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필요비 유입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은 유효해요. 근데 그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인 거죠. 자, 우리가 임대차 관한 약자 보호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이긴 한데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무효지만 편면적이라는 말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만 강행 규정인 거예요.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뭐인 거죠?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유효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대차 마쳤고요. 민사특별법은 이제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